1인 가구 수요에 맞춰 많은 기업이 너도나도 컵과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품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 농협이 국내 국제공항 면세점에 컵과일을 납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조각난 과일들을 담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사과부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까지 채우고 나면 컵과일 하나가 완성됩니다. 동안동 농협에서 생산하는 컵과일 제품입니다. 이제까지는 학교와 군부대에만 납품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선 국내 공항 면세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항 납품량을 포함해 동안동 농협이 하루 생산하는 컵과일 수는 18,000개에 달합니다. 변화하는 과일 소비 추세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컵과일 생산량을 지속해서 확대해온 전략이 이번 공항 납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연매출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한 43억 정도 되었어요. 면세점에 공급을 하면은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아지니까 홍보가 그마이 국산 과일이 홍보가 그마이 되고. 컵과일은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포함한 해당 전국 카페 매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계약인 만큼 기업 미팅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종 업무적인 부담이 컸는데 이 중간다리 역할을 경북도가 담당했습니다. 롯데 GRS와 작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 농특산물을 GRS 산하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에 납품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경북도는 지역 농산물 판매처를 넓히기 위해 다음 달에 추가로 두 건의 업무 협약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협 차원의 기민한 사업 확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 연계 정책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